마침 잘 되지 않냐? 너도 이참에 그 책 일랑 있고 좋은 가문의 대를 잇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. 아버지, 제발 그것만은 저 아직 학업을 마치지도 못했어요. 딱 1년만 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, 아버지. 진짜. 1년이 지나면 뭐가 바뀌냐? 1년이 지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을! 인생의 순리를 따르는 게 옳아.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게 옳아. 남자와 여자 각자의 위치가 있는 법 고분고분 따르거라. 아이는 어른을 순종해야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여자는 남자를 받들어야 남자는 가정을 지켜낸다. 그러니 넌 시집가서 남편을 하늘로 알고 넌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뿐이야. 전통의 굴레를 거스르지 마라. 유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. 남자와 여자 각자의 운명이 있는 법 조신하게 따르거라. 모난 돌청 만든 세상이다. 고단한 인생을 자초 마라. 고단한 사상은 망상일 뿐. 고문한 여성의 모범되라. 뭐 어디 남자건 여자건 뭐 자기 내키는 대로만 하고 사는 줄 알아? 무슨 소리 말고 자퇴해라. 내일 당장 내 네가 하자면 직접 가서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.